들려요. 누가 고소했냐? 뭔 고소를 해? 경찰서 잡혀가는데 너 아까 6931이 어떻게 알아냈어? 6931은 뭐예요?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았더니 너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나? 너 직권 남용이지? 경찰이 다 알지요.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. 너 어떻게 알았어? 30분 전에. 됐어요. 너 아주 나쁜 놈이다. 알았어요. 너 기다려라. 너 꼭 감옥 갈 거야, 임마. 알았어요. 뭐라고 해, 새끼야, 병신 새끼야. 따먹시장. 어이, 따먹시장. 야, 부산이 따먹은 놈. 따먹시장. 인터넷으로 따먹시장이며. 너 새끼야, 이런 식으로 존속 폭행이라고 말하놨지. 너 인권대로 맞아, 이 새끼야. 어이, 존속을 봐. 죽인다며. 죽인다며. 뭘 죽여, 이 새끼야. 너 같은 안 죽여, 병신아. 어이, 존속 폭행이라고 나 오늘 동생한테 맞아가지고 새끼 손가락 부러지고 있는데. 덮어씌워? 너 인권대로 맞아? 동생한테 왜 맞았어? 야, 이 새끼야. 내가 사과하라니까 그 새끼 저 사람 삼풍길 떠냈더라. 내 어머니한테 왜 쳐들어오셨어? 어머니한테 임마 책 전해주라 했지, 이 새끼야. 무슨 책을 전해줘? 내 말을 풀었냐고. 잠깐만. 동호 아빠. 현장에. 현장에 없는데 전화 쓰고 너 누가 고발했지? 너 있지? 너 인권대로가 맞아? 너 경찰서로 와, 임마. 중앙경찰서로 와. 너 힘들었지? 너 직권남용 계속해라. 너 구속이야, 임마. 너 당권파. 신건수. 정진사의 말기 출신. 백정사의 고려신정정보 잘하지 너 양아치 쳐가지고 너 이 새끼 내가 내일 당장 고소해줄게 너 하세요 너 그러고 이재문이 너 진단서 집어넣는다 명예훼손하고 집어넣으세요 바보야 바보야? 응 너 형한테 바보야? 바보지요 너 오라고 오라고 어이 개새끼 소새끼 찾으면서 니가 동생이 병신 이재용 병신 내 대선한지에서 박석권 발령냈다며 야 이거 어이 됐냐 너 미쳤다 그랬지 너 너 아까 내가 녹음해 놓고 안 미쳤다 그랬지 병신이 어떻게 발령을 내냐고 어이 야, 병신 너 인마 내 시골 갈 때 같이 타고 왔다며 너 공사 준다고 떠들고 돌아왔다며 브로커야 어이 브로커 뭐라고? 너 브로커 인마 뭐를? 네 브로커 너 인마 그 공사 준다는 옆에 있었지? 나 아무나 모르나?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지? 그러니까 바보니까 모르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라고 인마 감사, 너 감사관한테 너 이제 그 공사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관이 거부했지? 야 인마 내가 인마 무슨 인마 공사를 해달라고 뭘 할 게 뭐 있냐면 내가 그 공사하는 사람이냐? 웃기지 마 인마 너 박석호에 발령했다며 박석호에 박석호를 내가 어떻게 발령을 내냐? 인마 야 내 브로커 경찰서로 와라 발령을 내냐고 인마 야 경찰서 와 어떤 일을 고발했냐? 어이, 야, 들고 싶다, 저도. 내 왜 와 있냐? 너 형한테 뭐 와 있냐? 니는 새끼 형부가 미역국 막 할냐? 어이, 어이, 너 형 아냐, 임마. 막아야 형. 내가 미쳤다는 거지? 너 임마 녹음 때 올려놨어, 벌써 이때에다. 아무리 그렇지만, 임마 형부가 니가 신발을 못 받는 거야. 야, 야, 너 동생을 새끼 내보고 싶새끼, 개새끼야. 형수한테 숙지되지 위험해, 임마. 너 형마저, 넌 새끼야, 내가 두 살 차이지만, 새끼야. 내 동생 네 살 차이야. 이 빙신아. 그 동생이 말했다는 거지? 병신이야. 얼마나 웃기는 새끼야. 내가 형 욕하는 걸 그러면서 두 살 형 욕하는 건 중요해 새끼야. 근데 아니 병신아. 너 새끼야. 너 형수야. 내 형수야. 내가 까먹었지. 너 뭐였냐. 너 간통했지. 야 이 새끼야. 너 간통. 뭘 간통하는 건데. 아까도 내가 간통했지. 뭐 어떻게 간통하는 건데. 그래. 너 잘했어. 내 형수한테 알려줄게. 너 인마 형수가 암 걸려있을 때 내 간통하고 전화했지. 내가 이제 정보통이야 임마 김치나 내 진짜 알려주세요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놈아